안녕하세요. 신탁 고수입니다. 오늘은 신탁 설정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설정 프로세스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신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자가 되겠죠. 신탁을 맡기는 사람 되겠고요. 그 다음 또두 번째 핵심 사람은 수탁자. 신탁 재산을 수탁받아가지고 관리, 보관, 운용, 배분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조건이 성취가 되면 수익자에게 재산을 배분해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꽤 많은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탁 설계를 상담합니다. 위탁자가 원하는 신탁 구조를 수탁자와 협의를 하게 되면 수탁자는 전문가로서 신탁 설계를 해드리게 되고요. 그 설계 결과물은 교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신탁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위탁자가 어떠한 재산을 어떻게 맡길지를 정하게 되고요. 위탁자 생전에 어떻게 재산을 보존 관리할지, 위탁자 사후에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할지를 정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꽤 어렵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걸 좀더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신탁 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의 가족들 또는 제3자가 될 사후 수익자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나이는 어떤지, 재산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기타 결혼했는지, 또 자녀들이 있는지 등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언제 배분할지, 즉시 배분형, 돌아가시게 되면 즉시 배분할 수도 있고, 돌아가신 이후에 일정 기간 신탁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익자가 되는 그런 구조이겠죠. 그렇게 하고 배분 방법, 어떻게 배분할지 이를 정하게 됩니다. 시기와 방법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 이 절차들을 전부 다 계약으로 꾸미는 작업, 이게 바로 신탁 수익권을 설계입니다. 신탁 수익권은 모든 사람한테 동등하게 적용되는 획일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위탁자 재산을 맡기면서 본인이 원하는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해드리고 집행을 해드리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상속 집행,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족 간의 문제 중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속 재산의 배분인 거죠. 그래서 상속 신탁 집행, 신탁 상속 집행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가족 간에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절차들이 이제 저희 신탁 설정 프로세스입니다. 복수를 해보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신탁 설계를 상담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신탁 계약서를 열어보면 어떤 재산을 맡기는지, 어떻게 보관되고 나중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일일이 다 설계를 하고 그것이 사후 수익자의 재산 관리 능력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욕심이 많다 적다라든지 낭비가 있는지 기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위탁자가 설계를 해놓습니다. 우리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만 정확히 반영을 해서 위탁자의 집사처럼 신탁 재산을 보관하고 위탁자의 명령에 따라서 신탁을 해지하거나 인출하거나 배분하거나 모든 걸다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탁 설정 프로세스입니다. 감사합니다.